그레모는 지난주에 다 공부했어요. 그레모 넘버원은 은, adjective plus noun. adjective plus noun은 은, adjective plus 은이죠. 은 noun. 은 noun. 그래서 크다 가방, big bag, combine 큰 가방, 가방, 작다 가방, 작은 가방, 작은 가방, heavy 무겁다 가방, 문 가방, heavy 무엔 가방, 바 이레귤라는 change to 우 말, 무, 무거 무, 무엔, 무거운 가방. 거 은사 이바 이레귤라가 change to 우, 그래서 무거운 가방. And 무섭다, scary 영화, scary movie. 무서운 무서운 영화 영화, 무서운 영화 좋아해요? 무서운 영화? 지금 저 Do you like horror movie? 지금 아주 아 little bit 지금 아, 아니 조금. 조금 지 조금 조금, 좋아해요? 네 조금 봐요 조금 좋아해요. 지금은 now. 지금 조금 조금, little bit. 오케이. 그래서, 은, 이거, 은. 그래서, 나쁘다. 나쁘다는 bad. 나쁘다 사람. 나쁘다 사람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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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작다 플러스 옷. 작은 작은 옷. 적다. 적다는 less, small. 적다 플러스 돈. 적은 돈 적은 돈 하고 춥다 cold 춥다 플러스 날씨 추운 날씨 춥다 추운 재미없다 플러스 드라마 재미없는 재미없는 드라마 드라마 굿 오케이 그래서는 은 그러면 넘버 투는 지 않아요. 지 않아요 means not. not 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템 비싸요? 아니요. 아니요,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않아요. 짧다 means short. 그래서 이거 짧아요? 아니요. 아니요, 짧지 않아요. 짧지 않아요. 짧다는 짧지 않아요. 짧지 않아요. And 회사가 far 멀어요? 멀다? 뭐요? 멀어요? 멀지 않아요. 멀지 않아요. Not far. 멀지 않아요. 그래서 쉽다. 쉽다는 easy. 이슬. 시험이 쉬워요? 숙제 쉬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거 매워요? 맵다, 스파이시? 매워요. 안 매워요? 매워요. 맵다, 맵다. 그래서 맵지 않아요. 맵지 않아요. 맵지 않아요 means 안 매워요 하고 same. 안, 지 않아요 means 안. 비싸지 않아요, 안 비싸요. 멀지 않아요, 안 멀어요. 쉽지 않아요, 안 쉬워요. Not easy. 마지막 last 그래머는 보세요.
보세요 means try. Try. 그래서 가다 try to go 가 보세요. 가보세요. 그래서 always try는 present tense plus 보세요. 가보세요. 먹다 먹어보세요. 먹어보세요. 1인당 먹어보세요. 마시다 마시다 마셔 보세요. 이 음료수 마셔보세요. 듣다 listen 들어보세요. 이 음악 들어보세요. 들으세요. Try to listen this music. 네, 그래서 보세요 하면 다 try. 먹어보세요. 만나보세요. 네. And 39페이지 39. 맛있는 사과예요. 맛있는 사과가 뭐예요? 맛있는 delicious. Delicious apple. 사과 애플. 여기는 delicious 어디예요? 시계 가게 shop. 가게는 샵이고 가게 or 시장은 시장 마켓. 마켓. 과일 means Quail fruit. 그렇죠. 여기는 과일 가게예요. 과일 가게. And customer는 손님 means customer, visitor, guest, 손님. And 이분은 주인 하면 owner, 샵 owner, 주인 주 or 직원은 스태프, 직원 or 주인. 점원 하면 샵 워커, 점원, 세일즈 퍼슨, 점원, 직원, 주인, 오너. 네, 사과 좀 주세요. Please give me apple. 사과 좀 주세요. 아주머니 and Andy. I'm 제가 아주머니. 어서 오세요. Welcome. 사과 좀 주세요. 얼마예요? 3개에 5,000원이에요. 맛있어요? 네, 아주 맛있는 사과예요. 그럼 만원? 오치 만원 언 만원 오치 주세요. 만원 어치 주세요. 오치 일단. 2과 말하기 대화 1. 자, 싸이요. 지금 문 저쪽에 저기 와서 오세요. 보세요. 어서 오세요. 사과 좀 주세요. 얼마예요? 3개에 5,000원이에요. 맛있어요? 네, 아주 맛있는 사과예요. 그럼 만원 어치 주세요. 어서 오세요. 웰컴. 사과 좀 주세요. 얼마예요? 3개에 5,000원이에요. 5,000원 퍼 3개. 또 이거를 3개에라고요. 3개에 5,000원이에요. 맛있어요? 네, 아주 맛있는 사과예요. 그럼 만원 어치 주세요. 어치는 value예요. 만원 어치. 이 만원 value 주세요. 만원 worth 주세요. 그럼 사과 몇 개예요? How many apple? 만원 어치. 사과 세 육기 개 육기 여섯 개. 여섯 개 사과 6개예요. 6개.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주머니 사과 6개 주세요. Can 6개 주세요. Or
만원 어치 주세요. 2만 원 밸류 주세요. 보통 어치 많이 해요, 어치. 한국에서. 만원 어치 주세요. 5천 원 어치 주세요. 7천 원 어치 주세요. 네, 여기 있어요. 두 번째는 배예요. 사과 아니고 배. 배. 또, 이번에 이자티 아주머니, I'm Andy. 어서 오세요. 배 어서 오세요. 좀 주세요. 얼마예요? 한 개, 5만 원이에요. 한 개에 한 개, 5,000원이에요. 5천 원이에요. 한 개에 5,000원이에요. 맛있어요? 네, 아주 맛있는 배예요. 그럼 만원어치 주세요. 네. 네, 여기 있어요. 굿. And 스트로베리 딸기. 제가 아주머니, 어서 오세요. 달기 좀 주세요. 얼마예요? 100g에 900원이에요. 맛있어요? 네, 아주 맛있는 딸기예요. 여름 만원 어치 주세요. 10,000원어치 주세요. 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어치 주세요 하면은 이거는 이제 저는 only give money, so please calculate. 아주머니가 계산해서 주세요. 2만 원 밸류 주세요. 그럼 아주머니가 돈을 받아요. 그리고 띠띠띠띠띠띠 해서 뭐몇 그램 주세요. 그래서 this one is more easy. 이게 더 쉬워요. easy. 6개 주세요 하면은 제가 6개 주세요 하고 제가 calculate 얼마예요? 생각해야 돼요. 6개 얼마예요? 6개 주세요. 그런데 10,000원어치 주세요는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냥 10,000원 이만큼 주세요. 10,000원어치 주세요. 5,000원어치 주세요. 그러면 아줌마가 calculate 해서 쉬워요. 10,000원어치 주세요. 호도, 어서 오세요. 보도 좀 주세요. 얼마예요? 100g에 1,000원이에요. 맛있어요? 네, 아주 맛있는 포도예요. 그럼 만원 어치 주세요. 네, 여기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로서리 쇼핑 사과 주세요, 배 주세요, 한 개에 얼마예요? And 두 번째는 핸드폰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means 보여주세요. Watch, see, Please show me. eat, 주세요 show me. 하면 please. 보이다 있어요. 보이다 하면 show. 보여주세요. Show me. 네, 여기 있어요. 이번에는 one and 점원. 여기 점원이 shop worker or salesperson or shop worker. 점원이에요. So you are one, I'm 점원. 핸드폰 좀 보여주세요. 핸드폰요? 이거 어때요? 좀 커요. 작은 핸드폰 없어요? 그럼 이건 어때요? 좋아요. 이거 주세요. Meet this one. 네, 여기 있어요. 대화 2. 전자사전 좀 보여주세요. 여기서는 전자사전이라고 했네요. 전자사전. 전자사전. 전자사전은 electronic dictionary. 전자사전. 전자사전이요? 이거 어때요? 좀 커요. 작은 사전 없어요? 그럼 이거 어때요? 좋아요. 이거 주세요. 좋아요. 이거 주세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크다, 작다,
작다가 있네요. 크다, 작다. 크다 means big. big. 그래서 좀 커요. 작은 핸드폰 없어요? 어, 리얼비 빅, 좀 커요. 스몰 사이즈, 작은 핸드폰 없어요? 그럼 이건 어때요? 비싸다, 싸다. 하면, Expensive. how to make sentence? 좀 좀 비싸. 비싸요. Cheap. And cheap? 집 작은 핸드폰 없어요? 어, 싸다 플러스 핸드폰. 싼 핸드폰 싼 없어요? 핸드폰 없어요? 네, 여기 있어요. 그, 비싸다, 싸다. And 무겁다, 가볍다. 무겁, heavy, heavy, 가볍다. light, light. 좀. 좀 무거워요, 좀 무거워요, 무거워요. 무거워요, 무거워요. 네? 좀 무거워요, 가벼운 가벼운 핸드폰 없어요? 핸드폰 없어요. 어, a little bit heavy. 좀 무거워요. 가벼운 핸드폰 없어요. 네, 여기 있어요. 어, 구두를 사고 싶어요. 하이힐. 근데 높다, 낮다. 높다 means Hi. 하이 앤 로우. 좀이 구두가 좀 춤. 좀 높아요, 하요. 높아요, 낮은 구두 없어요? 그좀 높아요. 낮은 구두 없어요. 좀 무거워요. 가벼운 핸드폰 없어요. 좀 비싸요. 싼 핸드폰 없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어, 이 머신, 핸드폰,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이어폰을 사요. And 세 번째는 크지 않아요. Not big. 크지. 크지 않아요. It's not big. And 바디 좀 보여주세요. Please show me pants. And 어서 오세요. 못 찾으세요? 바지 좀 보여주세요. 이 바지 어때요? 한번 try to wear. 입어보세요. 네. 어때요?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잘 맞아요. 대화 3. 어서 오세요. Welcome. 뭐 찾으세요? 바지 좀 보여주세요. 이 바지 어때요? 한번 입어보세요. 네. 어때요?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잘 맞아요. Welcome, 어서 오세요. 뭐 찾으세요? What are you looking for? 뭐 찾다는 find. 뭐 찾으세요? 바지 좀 보여주세요. Show me pants. 이 바지 어때요? How about this pants? 한번 입어보세요. Try to wear. 그래서 바지는 입다. 바지, 치마, 티셔츠는 입. 입다, 입어요. So try, 입어 보세요. 이 바지 입어 보세요. 구두, 드레스슈즈, 운동화, 스포츠슈즈는 신다. 신다, 프레젠텐, 신어요. 신어요. Try to wear, 슈즈. 신어보세요. 신어보세요. 이 슈즈 신어보세요. 모자 안경은 쓰다. 모자는 햇, 안경은 글래시. 쓰다. 프레젠텐.
쓰다는 써요예요. 써요. 이렇게 쓰다는 써요. 그래서 철두에 써보세요. 써보세요. 이 모자 써보세요. 이 안경 써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옷을 입어보세요. 신발 신어보세요. 써보세요. 그리고 크다 하면 크지 않아요. Is not big? 크지 않아요. 아니요. 잘 맞아요. 맞아요 하면 뭐 매치도 있고 fit, perfect fit 할때잘 맞아요. And small, 작다 하면 is not small? 작다? 잘지 않아요. 작잖아요. 이옷 작지 않아요? 아니요, 작지 않아요. 이옷 long 길다. 길다. 그래서 길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아니요, 길지 않아요. 안 길어요. 숏 짧다. 잘다. 잘지 않아요. 짧지 않아요? 아니요, 짧지 않아요. 딱 맞아요. 잘 맞아요. 네, 끝. 그래서 바이 클로스 옷을 사요. 이자 티슈는 보통 어디에서 과일을 사요? 백화점 사요. 백화점에서 과일을 사요. 사요. 비싸지 않아요? 아, 아니요.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않아요. 백화점 비쌀 것 같은데. 비싸지 않아요. 아,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네, 오케이. And 어디에서, 보통 어디에서 옷을 사요? 시계 쇼핑 백화점 가게? 시가게 넘어 가게 옷가게? 시계 옷 가게 옷가게에서 옷을 사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사요? 네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옷을 사요? Like 뭐 쇼피, 라자다에서 옷을 사요? 네, 사요. 사요. 옷가게, 인터넷 쇼핑몰. 또 쇼핑몰 많이 있죠? 뭐 틱톡 많이. 쇼핑몰에서 옷을 사요? 틱톡? 아, 아니요. 아니요. 오케이. 그래서 옷을 사요. 크지 않아요. And next page. Next, reading 볼게요. Reading. 와, 아름다운 여자예요. 아름답다 플러스 여자. 아름다운 여자 아름다운 여자, means? Meaning? 뷰티 여자, 프렌드, 진, 여자, 워먼. 페미, 우먼, 프리티 우먼, Pretty woman, beautiful woman. 뷰티. 예쁘다 플러스 여자 하면 예쁜 여자, 예쁜 여자, 아름답다 여자. 아름다운 여자. 아름다운 여자. 멋있다 means cool, stylish. 멋있다 플러스 여자. 멋있는 여자, 멋있는 여자. 멋있는 여자, 재미있다. 재미있는 재미있는 여자. 여자, 재미있는 여자. 친절하다. 친절하다는 kind, nice. 예. 한 여자. 친절한 여자. 친절한 여자. 친절한 사람. kind person. 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에요? 많이 있죠. 친절한 사람, 예쁜 사람, 아름다운 사람, 멋있는 사람, interesting, funny, 재미있는 사람.
넥스트 페이지는 뭐 카툰이 있네요. 이리나 씨와 남자가 어디에서 만났어요? 이리나 씨가 남자한테 무엇을 질문했어요? 질문 means? 질문했어요? 아, 질문이? question? question ask 질문했어요. And answer는? answer 대 대답다. 대답 answer 질문 question 뭐 드시겠어요? What would you like to have? 비빔밥 하나 주세요. 몇 분이에요? Please answer. 몇 분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래서 뭐 드시겠어요? What would you like to have? 몇 분이에요? 몇분 means? How many percent? How many person? 분이 사람 honorific form 하면 분. 그래서 몇분 means how many person? 몇 사람? 한 명이에요. One person. And 여기 여자는 이자티, 남자는 제가 할게요. 네. 크리스틴 여자. 와, 사람이 아주 많아요. 혹시 유명한 식당이에요? 와, 긴 머리, 짧은 치마. 와, 아름다운 여자예요. 저는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음식을 먹어요. 혹시 맛있는 음식이에요? 예쁜 여자가 혼자 왔어요. 남자친구가 없어요. 음식 냄새가 참 좋아요. 저도 저 음식은 먹고 싶어요. 예쁜 여자가 이쪽을 봐요. 저 음식 이름 알고 싶어요. 예쁜 여자가 계속 저를 쳐다봐요. 혹시 저를 좋아해요? 저 이름이 뭐예요? 네, 김상우예요. 아, 이 음식이 김상우예요? 아니요. 음식 이름은 비빔밥이에요. Understand? 이해해요? 이 스토리? Understand a bit. 조금 좀 이해해요. 이해해요. 이해해요 is understand. 이해해요. 이해가 understand 돼요. 이해, understanding. 이해고. 오해인데, 오해는 misunderstanding. 오해. misunderstanding.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해죠, 오해. 여자는 뭘 알고 싶어요? 식당 음식 알고 싶어요. 음식 이름 알고 싶어요. 저 음식 이름을 알고 싶어요. 했죠? 네, 오케이. 리슨 들어볼게요. 2과 읽고 말하기. 와, 아름다운 여자예요. 뭐 드시겠어요? 비빔밥 하나 주세요. 몇 분이에요? 한 명이에요. 와, 사람이 아주 많아요. 혹시 유명한 식당이에요? 우와, 긴 머리, 짧은 치마. 우와, 아름다운 여자예요. 저는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음식을 먹어요. 혹시 맛있는 음식이에요? 예쁜 여자가 혼자 왔어요. 남자친구가 없어요. 음식 냄새가 참 좋아요. 저도 저 음식을 먹고 싶어요. 예쁜 여자가 이쪽을 봐요. 저 음식 이름을 알고 싶어요.
예쁜 여자가 계속 저를 쳐다봐요. 혹시 저를 좋아해요? 저 이름이 뭐예요? 네? 김상우예요. 아, 이 음식이 김상우예요? 아니요, 아니요. 음식 이름은 비빔밥이에요. 비빔밥이에요. 그래서 와, 사람이 아주 많아요. 혹시 by any chance? 혹시 유명한 식당이에요? 유명한 식당 means Famous restaurant. famous restaurant, 유명하다, famous 식당, 유명한 식당. 와, 긴 머리, Long hair. 헤어, 짧은 치마, Short. 치마, short pants, short skirt. 끝. 와, 아름다운 여자예요. 아름다운 여자, beautiful woman. 사람들이 모두 같은 음식을 먹어요. 같은 음식. 같은 음식? 같아요. 같은 음식. 이게 같아요. 같이 릴리 노 같아요는 same이에요, same. same. So, 같은 음식 means same food. same food. 사람들이 everyone eat same food. 같은 음식을 먹어요. 이 사람도 this food, 저 사람도 this food. 같은 음식. 이거 같다. And 다르다. different Different. So, different food. 다른 음식 다른 음식, 다른 음식 같은 음식, 다른 음식. 또 같은 맛, 모두 같은 음식을 먹어요. 혹시 맛있는 음식이에요? Delicious food. 예쁜 여자가 혼자 왔어요. 예쁜 여자, pretty 참 woman. 혼자는 얼른 얼른 혼자 왔어요. 남자친구가 없어요. 음식 냄새가 참 좋아요. 냄새? 아스멜 네, 저도 저 음식을 음식 먹고 싶어요. 예쁜 여자가 이쪽을 봐요. 이쪽, this way, this side. 저 이쪽 음식 이름을 알고 싶어요. I wanna, that food name. 예쁜 여자가 계속 저를 쳐다봐요. 쳐다봐요. 이거는 봐요. 봐보세요. by wash. Just look, watch, look. 혹시 저를 좋아해요? 저 이름이 뭐예요? 네, 김상우예요. 아, 이 음식이 김상우예요? 아니요. 음식 이름은 비빔밥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오해를 했어요. Misunderstanding. 그래서 비빔밥이에요. 여기 보면 유명한 식당, 긴 머리, 짧은 치마, 아름다운 여자, 같은 음식, 같은 same and 다른 different 음식, 맛있는 음식, 예쁜 여자. 여기는 choose correct thought, 남자의 생각을 체크해 보세요. Please check 유명한 us, 남자. 식당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남자친구가 없어요? 네. 네, 맞아요. 남자 맞아요. 제 음식 이름을 알고 싶어? 아니요. 생각이에요. 저 음식 이름. 와, 아름다운 여자예요. 네. 네. 여자. 혹시 맛있는 음식이에요? 아니요. 혹시 저를 좋아해요? 네. 맞아요. 혹시 저를 좋아해요? 그. 식당에서 남자가 무슨 음식을 먹었어요? 남자가 비빔밥을 먹었어요. 남자는 이리나 씨를, 맞아요, 거래. 비빔밥 먹었어요. 2번, 넘버 2.
남자는 이리나 씨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남자는 이리나 이리나 씨야 씨를 어떻게 어떻게 생각했어요? 생각했어요? 생각하면 Thinking. thinking. So how to think about 이리나? 와, beautiful woman. 예쁜 아름다운 예쁘 여자예요? 예요. 아름다운 여자예요. 예쁜 여자예요. 캔. 아름다운 여자예요. 이리나 씨는 왜그 음식을 먹고 싶었어요? 냄새 음식 좋아요? 무슨 음식 좋아요? 음식 냄새 좋아요? 음식 냄새가 좋아요. Smell is good. 음식 냄새가 좋아요. And 모두, everyone is same food. 모두. 모두 같은 음식이에요. 음식을 먹어요. 음식 먹어요. 그래서 everyone is same food. 같은 음식 먹어요. 그리고 음식 냄새가 좋아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싶었어요. 이리나 씨는 남자의 음식을 룩 쳐다봤어요. 남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남자가 아, 좋아요. 아, 이리나 씨, 좋아해요. 이리나 하지만, 씨가 저를 저를 좋아해요? 좋아해요. 저를 좋아해요. 그래서 혹시 저를 좋아해요? 생각했어요. 저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리나 씨는 음식 이름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리나 씨는 무엇을 물어봤어요? 물어봐서요. 이름 음식 이름이 음식 이름. 물어봤어요. 음식 이름을 물어봤어요. She want to know I put name. 음식 이름을 물어봤어요. 여기 마지막 라 보죠, 라. Fill the blank and take a picture. Send to me.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Okay, let's check. 한 남자가, please read, 한 남자가. 한 남자가 혼자 식당에 갔습니다. 네. 그리고 리나 씨도 혼자 식당에 갔습니다. 그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와, 아름다운 여자예요. 왜? Par irregular, 아름답다, plus 여자는 아름다. Par change to U예요. La U plus N 해서 은. 아름다 여기서 은 아니고 마지막은 운. 아름다운 여자.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렇지, 여자. 아름다운 여자. And 머리가. 머리가 질려요. 길어요. long, 길어요. 길어요. 짧은 치마를 입었어요. 그래. 이리나 씨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같은 음식을 먹어요. 혹시 마시니? 완전 그리고 이게 맛 마시니? 왜 맛은 이 one last consonant 맛 플러스 있다 맛있다 맛있다 마시니? 플러스 음식 하는 맛있는 마시는 음식 마시는 그래서 여기 마 맛도 only one last consonant 이고 은은 change to 는 맛있는 맛있는 음식이에요.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리나 씨는 남자한테 음식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이 음식 이름이 비빔밥이에요. 비빔밥이에요. 그 네, 그래서 여기 뭐 이야기 뭐 드시겠어요? 있고. And listening 볼게요. Listening 모자 좀 보여주세요. 모자 좀 보여주세요, Miss. Please. 모자 좀 보여주세요. 모자 해좀 좀. 보여주세요. Please look. Show me. Show me the head. Show me the head. 어제 좀 보여주세요. 보통 이자티 씨는 어디에서 쇼핑을 해요? 어디에서 쇼핑을 해요? 백화점이에요. 백화점에 가요. 뭐 쇼핑몰 백화점 쇼핑몰. 백화점 쇼핑몰 시장 마켓 인터넷 쇼핑몰 인터내셔널. 에서 쇼핑을 해요. 네. And 여기는 미나 씨가 무엇을 샀어요? 미나 씨가 백화점에 왔어요. 백화점에 왔는데 여기 퍼스트 샵 여기는 뭐가 있어요? 이 아이템이 뭐예요? 이 아이템 은 지갑. 지갑, 원래 월렛. 처음엔 지갑이고 두 번째는 여기는 구두 구두. 맞아요, 구두. 세 번째는 모자 모자. 네 번째는 바지 바지. 그래서 미란 씨가 쇼핑을 왔어요. 또 무엇을 샀어요? Listen. And OX도 해보세요. Please check OX.
미나 씨는 큰 지갑을 사고 싶었어요. 미나 씨 want buy big 원래 지금. 큰 지갑 사고 싶었어요. 네, 미나 씨는 모자를 샀어요. And 미나 씨는 짧은 바지가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미스? 마음 열었어요? 마음에 놀래? 들다 하면 like. So 미나 likes short pants. 마음에 들었어요. 긴 바지는 5만 원이에요. 롱 팬츠 5만 원. 그래서 이 숏팬츠 얼마예요? 롱팬츠 얼마예요? 또 있어요. 롱팬츠는 5만 원. 미나 씨는 바지를 현금으로 샀어요. 현금 means? 현금, 바지를 현금으로 뭐지? 샀어요. 현금은 캐시예요. 캐시. 캐시. 이자티 씨는 쇼핑할 때 how to pay? 카드, 카드, 유로. 카드로 사요. 카드, 현금으로 사요. by cash, 현금으로, 카드로, 아니면 뭐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사요. 사요. 그래서 큰 지갑을 사고 싶었어요. 모자를 샀어요. 미나 likes short pants, 짧은 바지가 마음에 들었어요. 긴 바지 5만 원이에요. 바지를 캐시 현금으로 샀어요. So true or false? 2과 듣고 말하기. 모자 좀 보여주세요. You show me. 어서 오세요. 뭐 찾으세요? 지갑 좀 보여주세요. 이 지갑 어때요? 좀 작은 지갑은 없어요? 그럼 이거 어때요? 너무 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진짜 이쁜 거 많다. 야, 모자 찾으세요? 네. 예쁜 모자가 많아요. 한번 써보세요. 이 모자는 얼마예요? 15,000원이에요. 다른 색은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요? 색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저것도 정말 무사지? 이쁜데? 좀 사람이 너무 비싼 거 많아. 아니야? 여기요. 이 짧은 바지 얼마예요? 38,000원이에요. 긴 바지는 얼마예요? 긴 바지는 5만원이에요. 한번 입어보세요. 긴 바지가 마음에 들어요. 이거 주세요. 현금으로 하실 거예요? 카드로 하실 거예요? 카드로요. 사인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또 오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 체크했어요? 네. 오케이, 굿. 미나 씨는 큰 지갑을 사고 싶었어요. 맞아요? 네, 아, 큰 커요. 큰 지갑, big 빈 wallet 지갑이 사고 싶었어요. 잠 미나 want to buy big wallet? 네. 맞아요. 맞아요. 한번 one more check. 어서 오세요. Welcome. 뭐 찾으세요? Can you show 지갑 좀 보여주세요. me? 이 지갑 어때요? 좀 작은 지갑은 없어요? 그럼 이거 어때요? 너무 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원물 큰 지갑을 사고 싶었어요. 큰 기록이 세워 싶어요. 큰빅 월렛 빅 미니 사고 싶었어요 means want to buy. 원두발
One, two, one. 아니요, 아니요. 이건 X예요. X. 넘버원은 X. 작은 지갑은 없어요? 작은 지갑 없어요? 스몰 월렛 없어요? 그럼 이거 다 어때요? 큰 너무 커요. It's too big. 너무 커요. 그래서 she won't buy 작은 지갑. 스몰 사이즈 월렛 사고 싶었어요. 지갑이 너무 커요. X. And number two, 미나 씨는 모자를 샀어요? 네, 샀어요. 모자 샀어요? 네, 죄송합니다. 샀어요. 네. 다음에 다시 올게요. 다음에, next time, I will come back later. 다시 이거 올게요. 많다. 야, 저것도 정말. 모자 찾으세요? 모자. 네, 예쁜 모자가 많아요. 한번 써보세요. 써보세요. 이 모자는 얼마예요? 15,000원이에요. 5,000원. 다른 색은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요? 색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래서 얼마예요? 15,000원이에요. 다른 색은 없어요? 아들 갈리. 아드 칼라 뒤에 베니 아드 칼라 다른 색은 없어요? 네, 없어요. 색이 마음에 그래서 들지 않아요. 색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 색이 나요. Don't like the color? I don't like this color.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I'll come back later. 다음에 다시 올게요. 또 모자를 샀어요? 아니요, 안안 샀어. 샀어요. 왜안 샀어요? 아, 색이 들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뭐 들지 않아. 색이 안 좋아요. 이 색은 컬러. 이 컬러를 안 좋아해요. 이자티 씨는 무슨 색을 좋아해요? 파란색. 파란색, 블루? 네, 맞아요. 파란색을 좋아해요. 그런데 저 지갑은 색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네, 3번, 미나 씨는 짧은 바지가 마음에 들었어요. 잠깐만요, wait, listen. 야, 저것도 정말 무사지? 이쁜데? 헉, 사람이 좀 너무 비싼 거 많다. 아니야? 여기요. 이 짧은 바지 얼마예요? 38,000원이에요. 긴 바지는 얼마예요? 긴 바지는 5만 원이에요. 한번 입어보세요. 긴 바지가 마음에 들어요. 이거 주세요. 현금으로 하실 거예요? 카드로 하실 거예요? 카드로요. 미나 씨는 짧은 바지가 마음에 들었어요? 네. 큰 바지. 숏 바지, 긴 바지 들어요. OS, 짧은 바지 마음에 들었어요? 아, 아니요. 아니요. 긴 바지. 긴 바지 마음에 들었어요. 긴 바지는 5만 원이에요? 긴 바지 5만 원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미나 씨는 바지를 현금으로 샀어요? 미나 씨는 아니요, 카드로 샀어요. 카드로 샀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미나 씨가 오늘 아이고. 미나 씨가 어느 가게에 갔어요? 어느? 어느는 which shop? 오늘 어디 갔어요? 어느 가게에 갔어요? 백화점? 백화점에 갔는데 이걸 지갑 지갑? 가게 하고 지갑 가게 가고, 구두 가게 하고, 모자 하기. 구두 가게 안 갔어요? 구두 안 가게 갔어. 안 갔어요? 지갑 지갑, 모자, 모자 바지. 가게 바지 이게 인기들 가게 갔어요. 갔어요. 지갑, 모자, 바지. 미나 씨는 어떤 지갑을 사고 싶었어요?
작은 지갑 사고 싶어요. 싶었어요. 싶었어. 작은 지갑 사고 싶었어요. 미나 씨는 왜 모자를 사지 않았어요? 왜 모자를? 모자는 색이 색이? 안 좋아요. 색이 안 좋아요. 색이 안 좋아요. 색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특히 마음에 들지 않아. 색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색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안 샀어요. 짧은 바지는 얼마예요? 삼만 원. 3만 원 예. 이에요. 3만 원은 아니에요. 긴 바지는 얼마예요? 38,000원이에요. 3만? 3만 천? 이 짧은 바지 얼마예요? 38,000원이에요. 38,000. 38,000원. So, TA 1,000. 5원. 38,000원. 긴 바지는 얼마예요? 5만 원이에요. 긴 바지는 얼마예요? 긴 바지는 5만 원이에요. 넘버 파이브, 미나 씨는 무엇을 샀어요? 긴 바지 샀어요. 긴 바지 샀어요. 굿. 그래. 네, 오케이. 그래서 미나 씨가 쇼핑을 했어요. 이거 마지막 라스트 원. 여기에 미스테이크가 3개 있어요. 3 미스테이크. Please find mistake. 1, 2, 3. 미스테이크가 네, 뭐야? 마침 사러 갔어요. 그런데 큰 지갑 없어요. 큰 지갑 없어요. 그런데 큰잘 지갑이 없었어요. 롱. 큰 지갑. 체니 없는. 투. 그런데 작은 지갑이 없었어요. 맞아요. 넘버 원 코레. 앤 넘버 투. 넘버 투, 넘버 쓰리는 여기 라스트 라인에 있어요. 여기 히어. 네. 아, 그래서 미나 씨는 작은 바지 진수 긴 바지를 바지 그리고 불금으로 샀어요. 카드로 샀어요. 그 카드로 샀어요. 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유니 2가 이제 피니쉬 끝났고, 유니 2 워크북. 워크북은 보세요까지 다 했고, 여기 숙제 있어요. 홈워크. 숙제는 워크북 35페이지부터 언팅 40페이지까지. 40.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유닛 3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땡큐. 감사합니다. 이번 네, 주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쉬세요.